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펜즈토이즈 FT31C 스포일러 제품입니다. 일단 캐릭터 자체는 G1에서 합체 전사였던 메나졸의 일원입니다. 브레이크다운의 캐릭터를 모델로 삼은 제품이고요. 아무래도 브레이크다운이란 이름을 쓸순 없으니까 이렇게 스포일러라고 제품이 나왔습니다. 일단 로드킹 그러니까 모터마스터 다음으로 나온 제품인데요. 아직까지는 뭐 합체를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한 방법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개별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펜즈토이즈 제품들처럼 제품 되게 박스 아트샷도 깔끔하게 나와 있고 마스터피스 박스처럼 잘 나와 있습니다. 뒷면에도 이렇게 뭐 영어 그리고 이렇게 무릎 안자까지 가능한 스포일러 제품. 아, 그리고 이렇게 비클 모드가 되게 이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윗면에도 이렇게 비클 모드 사진 들어가 있고요. 뭐 옆면에는 뭐 이렇게 그냥 스포일러 들어가 있고 밑에도 이렇게 비클 모드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박스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박스 조심하시면서 테이프 살짝 뜯어 주시고 이렇게 펜즈토이즈 특유의 이 스티로폼 박스가 나와요. 펜즈토이즈 제품들이 이렇게 다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주는데 저거 안전할지는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는 그런 박스 포장은 아니에요. 이렇게 스펀지도 하나 더 넣어줬고, 이렇게 설명서, 그리고 뭐 캐릭터 카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펜즈토이즈 캐릭터 카드들이 전부 재질들이 뭐 일반 종이 재질이 아니라 조금 진짜 카드처럼 플라스틱 재질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능력치는 조금 적네요. 펜즈토이즈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서 보시면 펜즈토이즈 제품들 특유의 설명 방법 이렇게 직접 제품을 찍어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되게 잘 해줍니다. 되게 친절해요. 그래서 거의 설명서만 보시고도 아마 변신은 시키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선 박스 스티로폼 열어주시고요. 아, 이 스티로폼 가루 날리는 것도 싫고 좀 저는 스티로폼 박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꺼내주시고요. 안에 박스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스포일러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쪽이 좀 흰색인 줄 알았는데 여기 비닐도 벗겨주시고 조금 아이보리색 같은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품 살짝 꺼내서 보시면 이런데 안쪽에 보시면 살짝 마감 불량인 것들이 좀 보이네요. 그리고 살짝 뭐 기름칠된 듯한 그런 느낌. 펜지토이즈 제품들이 제가 새 제품은 처음인데. 조금 뭐 윤활유 같은 거 뿌렸는지 조금 미끌미끌하네요. 이렇게 QC 패스 스티커가 당당하게 붙어 있는데 여기 안쪽에 이렇게 찍힘 자국 있습니다.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완성품을 내줬을 때 진짜 완전하게 완벽한 제품은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허벅다리도 살짝 벌어져 있고요. 일단 제품을 한번 다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박스에서 제품 꺼내주시면 펜즈토이즈 FT31C 스포일러 브레이크다운 제품이 나옵니다. 이렇게 뭐 바퀴 들어가 있고요. 바퀴는 다 고무로 되어 있고 굴러가고 이렇게 가슴판 클리어 파츠 안쪽에 이런 부품 같은 거 보이는 것도 잘 표현을 해줬고 QC 마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데 조금 까져 있는 거 그리고 여기 가슴판에 살짝 찍힘 있는 거 이게 중고 제품도 아닌데. 이번에는 품질 관리가 조금 펜즈토이즈의 원래 제품들보다는 조금 기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허벅지도 잘 들어가 있고, 이런 뭐 은색, 이런 크롬 실버 색으로 도색도 잘 해줬고, 이런 펄 도색 잘 해줬습니다. 다리도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와줬어요. 이렇게 뭐 팔뚝도 깔끔하게 잘 나와져 있고요. 이렇게 옆에도 되게 깔끔하게 손도 펄 도색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손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펄 도색으로 잘 들어가 있는데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사출색 플라스틱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의 위화감은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QC 스티커 잘 들어가 있고 여기 창문 쪽 그래서 다리 접지력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아요. 이 창문과 같이 접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왼쪽 다리 핀바이스 쪽은 조금 헐거운 편입니다. 이거는 뭐 개체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등판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뒷다리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뭐 빨간색 부품도 안착이 잘 되고요. 일단 되게 얇아요.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람보르기니 쿤타치 그러니까 이제 마스터피스 선스트리커의 비클 모드와 같은 그런 차량 기종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종으로 변신을 하는데, 이 허리도 그렇고 되게 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로봇 상태로,
이런 로봇 모드의 상태로 그런 비클 모드가 나오는 게 아무래도 펜즈토이즈가 변형 시퀀스 같은 거는 진짜 잘 설계해주지 않나 싶을 정도로 로봇 모드는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물론 너무 얇은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항상 두꺼운 것만 보다가 그래서 그런 건지 조금 얇은 감이 있고요. 일단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뒤로는 요 정도, 그리고 앞쪽으로는 요 정도 숙여주실 수 있고 양쪽으로 까딱까딱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어깨 쪽에서 라쳇 관절, 이렇게 튼튼한 라쳇으로 잘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여기 어깨 쪽에서 이렇게 쭉 옆으로 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부품 조금 돌려주시고 360도 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꿈치는 뭐 거의 다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또 변형 기믹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팔꿈치는 일단 2단으로 거의 다 접히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펴실 수 있고 여기서 대신에 돌아가는 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펜즈토이즈 제품들처럼 뭐 360도 가동성은 당연히 확보가 되고요. 이렇게 전지가동 손으로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다 펴실 수 있고 주먹쥐기 제일 자연스러운 그런 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엄지손가락에서는 따로 가동은 없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볼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으로도 요 정도. 그리고 이렇게 전지가동손 안쪽으로 한번, 그리고 또 한번 이런 식으로 접어 주실 수 있어요. 개별 가동이 다 되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조금 더 자연스러운 포징을 취하시기 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손목은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살짝 대고 앞뒤로는 따로 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걸리는 부분들 조금 조심해 주시면은 이렇게 360도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여기가 아무래도 걸리기 때문에 이 허리 부품을 살짝 빼주셔야 360도가 돌아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허리 안쪽에 보시면 요 파란색 부품이 껴져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허리를 앞으로 숙일 수 있는 그런 기믹도 있습니다. 이 조그맣고 얇은 제품에 이렇게 허리 앞쪽으로 숙이는 가동까지 챙겨주네요. 그래서 허리 가동은 요 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부품 살짝 올려주시고 다리는 요 정도 라쳇으로 되어 있고요. 뒤로도 여기 부품 살짝 올려주시고 뒤에도 요 정도 뻗어 주실 수 있고요. 여기 고관절에서 요 정도 360도로 돌아가집니다. 그 다음에 무릎에서 한 번, 이렇게 두 번 거의 다 접힌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뭐 다른 데서 뭐 돌아가는 그런 구조는 없고요. 발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걸리는 부분 조심해 주시면은 안쪽으로는 요 정도 돌아가지고 바깥쪽으로는 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발목은 뭐 변신 시퀀스 때문에 이렇게 조금 자유롭게 가동이 가능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펜즈토이즈 제품들 중에서 그나마 얼굴 변경하기가 제일 쉬운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냥 들어서 빼주시고 동봉되어 있는 요 여분의 마스크, 괴성을 지르고 있는 마스크 껴주시면 요런 식으로 이렇게 바로 마스크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일 쉬운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사이클로너스 같은 경우에는 뭐 나사로 풀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요 총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조인트 동일하게 여기 손 안쪽에 여기 조인트 구멍 있는 쪽이 엄지 살짝 피해주시고 이렇게 껴주시고 지어주시면 되는데 이 조인트가 조금 빡빡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메가트론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펜즈토이즈 갈바트론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아무래도 마스터피스랑과의 조금 도색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펜즈토이즈 제품들과의 이런 밸런스가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펄 도색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마스터피스 제품들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스터피스 제품들과도 나도도 이질감이 많이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갈바트론을 뒀을 때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번에는 펜즈토이즈 FT31C 스포일러 제품의 로봇 모드에서 비클 모드 변신 영상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변형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뭐 로드킥처럼 그렇게 막 복잡한 변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품을 잘못 받은 건지 뭔가 조인트들마다 조금 많이 뻑뻑한 감들이 있어서 조금 단차, 조금의 유격 같은 게 벌어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에 해주실 거는 이제 손가락 정리부터 해주시는 게 제일 편하실 겁니다.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 갈라진 부분, 손톱 넣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살짝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이제 팔을 안쪽으로 넣으실 건데
이런 식으로 돌려서 손가락이 바깥쪽으로 나오실 수 있게끔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주시면서 이 엄지손가락은 그냥 여기 안쪽에 안착을 시키시고요. 이 손가락들은 이렇게 쭉 다 펴서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밀착해 주신 상태로 다시 닫아 주시면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손톱 넣으셔서 열어 주시고요. 이렇게 손가락이 바깥쪽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 주시고 엄지손가락은 저기 부품 맨 끝에 안착할 수 있게끔 하신 다음에 나머지 손가락은 이렇게 쭉 펴 주셔서 이 부품 안쪽으로 안착시켜 주신 다음에 이렇게 딸칵 하고 닫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등 부품 여기 조인트가 껴져 있어요. 이 조인트 조심해 주시고 이렇게 살짝 열어 주십니다. 이렇게 열어 주시고 이 앞에 부품 이렇게 쭉 빼 주신 다음에 얼굴 안쪽으로 쭉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 주셨으면 여기 등판 쪽에 이 부품 유리창 부품 바깥쪽으로 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안으로 다 접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힌지들 이용하셔서 바깥쪽으로 쭉 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일직선이 되게끔 펴주신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부품 안쪽으로 닫아 주시고요. 여기도 안쪽으로 이렇게 닫아 주시고요. 이렇게 내려주시기 전에 여기 팔, 여기 타이어 위쪽에 있는 이 휀더 부품을 바깥쪽으로 살짝 이 합금 부품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 주실게요. 걸리는 부분 조심해 주시고 이 바퀴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여기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접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가 있어요. 이 조인트끼리 맞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처음에 여기가 너무 빡빡해가지고 살짝 갈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아구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서 걸리는 부분 조심해 주시고 바퀴 위쪽으로 안착될 수 있게 하신 다음에 돌려주시고 접어주시면서 여기 조인트 맞게끔 이렇게 방향 맞춰주시고요. 요런 식으로 팔 여기까지 다 접어 주셨으면 이제 이 앞가슴에 있던 요 부품을 안쪽으로 밀어서 넣어 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닫으시다 보면은 요런 검은색 부품 쪽이 걸리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살짝 닫아 주시면서 안 걸릴 때쯤 그 안 걸리는 부위 잘 보시고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살짝 일직선이 됐을 때쯤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고요. 요 상태가 되면 됩니다. 요 상태까지 해주신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부품은 이렇게 빼서 한 번 더 펴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옆으로 빼시면서 한 번 더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쪽에 힌지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실 건데 이 부품 살짝 다시 빼시고 밀어주시면서 여기 뒷 휀더 이 부품을 살짝 껴주시면서 여기 조인트 먼저 보시고 이 뒷부품 먼저 이렇게 딱 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올리시면서 양쪽 조인트 껴주시는데 여기 걸리는 부품 조심해 주시고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밀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 부품 살짝 열어주신 다음에 여기 힌지 이용해서 내려주시면서 여기 뒤에 조인트들 맞게 먼저 다 껴주실게요. 여기도 방향 보시고 이 조인트들 보시면서 딱 껴주시고 여기 이렇게 접어주시면서 여기 조인트 이렇게 세 군데 다 껴주실 건데 이 부품 걸리는 부위 조심해주시고 이렇게 안쪽으로 밀면서 딱 하고 맞게끔 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이제 다리 쪽을 변형시키실 거예요. 다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창문 이렇게 뒤로 다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펴주시고 다리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요 부품 바깥쪽으로 빼주십니다. 여기가 좀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변신하시면서 너무 힘으로 하실 때 여기 툭 건드리지 않게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여기 조인트가 껴져 있어요. 이 조인트 이렇게 빼주시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조인트 조심하시면서 뚝 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안쪽에 보시면 요 흰색 부품, 요 부분도 이제 조인트가 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조인트를 빼주셔야 되는데 주의해 주시면서 살짝 조인트를 빼주실게요. 요런 식으로 빼주시면은 여기 힌지 이용해서 이 부품 전체를 돌리실 수 있습니다. 요 부품 이렇게 안쪽으로 한번 딱 접어주시고 요 상태가 만들어지게끔 해주신 다음에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 타이어 있어요. 이 타이어를 힌지를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이제 요런 식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딱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껴주시고요. 여기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 창문 모양에 맞게끔 이렇게 앞쪽으로 접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나중에 창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모양이 되기 때문에 발가락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이제 다리를 접으실 건데 접으시기 전에 여기 허리 부품 한번 열어주시고 여기 뒤에도 한번 열어주시고요. 이렇게 열어주신 다음에 여기 허리 부품 자체를 돌려주실 거예요. 이거를 전체를 다 돌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부분 요 부품만을 이렇게 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다시 다 닫아주시면서 여기 조인트 고정되게끔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여기도 그냥 이렇게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을 이렇게 안쪽으로 접으실 건데 이렇게 접으시면서 여기 이렇게 넘겨가지고 안쪽으로 안착되게끔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접어주시면서 여기 끝에 있는 부품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셔야 이렇게 다리가 안 닿게 변형이 잘 됩니다. 이렇게 접어주시면서 여기 차량 앞부분이 오는 부품은 가만히 냅둬주시고 이런 식으로 접어주셔서 딱 안착되게끔만 변형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들 앞에 다 이렇게 딱딱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닫아주실 겁니다. 닫아주실 때 여기 파란색 부품이 이 허리 스커트 부품 위로 이렇게 안착이 되게끔 진행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빨간색 부품은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안착되게끔 해주신 다음에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흰색 부품 이렇게 딱 빼주시면 반대쪽으로 넘어가집니다. 이렇게 넘어가지면서 여기 파란색 있던 부품 안쪽으로 접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 상태로 접어주신 다음에 여기도 발가락도 창문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딱 접어주시고요. 여기 파손 진짜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접어주시면서 여기 파란색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방향 맞춰주시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펴져있던 부품 안쪽으로 넣어주신 다음에 접어주시면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접어주시는데 이 차량의 앞부품은 움직이지 않게끔 요 앞에를 보게끔 해주신 상태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향 맞게 해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딱 안착이 되게끔 딱 접어지는 그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앞에 조인트 맞게끔 방향 맞춰주시고 여기 타이어 바깥쪽으로 넘겨 주실 건데 이렇게 완벽하게 다 접어 주신 다음에 타이어도 바깥쪽으로 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조인트들 다 맞게끔 껴 주실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한번 이렇게 껴 주시고요. 가운데 조인트들 다 맞게끔 그리고 이제 아예 몸통 봄체들 그다음에 여기 부품도 가져오시면서 이런 데들 조인트 다 보시면서 껴주셔야 나중에 단차가 안 생겨요. 근데 이 조인트들이 워낙에 막 빡빡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좀 방향을 보시면서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서 변신을 시켜주시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뒤에 처음에 만들었던 부품을 그냥 내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여기 뒤에 부품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 파손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좀 방향 보면서 양쪽으로 좀 비틀어가면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주시면서 여기 조인트들 위아래 맞게끔 이렇게 껴주시면 돼요. 이렇게 걸리는 부분들 살짝씩 피해 가시면서 내려주시면 이렇게 쉽게 내려가집니다. 그 다음에 꾹 눌러주시면서 조인트를 다 껴주셔야 되는데 여기 옆에도 이런 조인트 군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인트도 다 보셔야 돼요. 이렇게 조인트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 이런 식으로 결합이 잘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도 잘 정리해 주시고 창문도 살짝 조인트 맞게끔 다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유리창 여기 조인트 맞게끔 딱 꾹 껴주시고 조금 벌어지거나 단차 생기거나 하신 데는 조금씩 손봐 주시고 하시면은 이제 펜즈토이즈 FT31C 스포일러 제품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런데 보시면은 아무래도 결합 부위가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조금의 단차들이 생겨요. 근데 이거를 또 너무 꽉 끼면은 나중에 로봇 모드로 돌아갈 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어느 정도의 단차는 감수하고 요 상태로 그냥 저는 진열을 해 놓습니다. 일단 로봇 모드였을 때 분산됐던 그 합금의 무게감이 이렇게 비클 모드가 됐을 때 완전히 묵직한 람보르기니 쿤타치 제품이 완성이 되고요. 뭐 그런 엠블럼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없어요.
이게 아무래도 3사 제품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 포인트도 너무 잘 들어가 있고요.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헤드라이트를 올려주실 수 있는 기믹이 있는데, 애초에 변신하시면서 올려주시고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거나, 아니면 설명서대로 여기 안쪽에 보시면 아주 이 사이에 미세한 구멍이 있어요. 그 미세한 구멍 쪽으로 되게 얇은 핀 같은 거를 넣어주셔야 이런 식으로 헤드라이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줘야 되는 구멍 자체가 조금 얇고 작기 때문에 확실히 마스터피스 선스트리커보다는 조금 불편한 기믹이기는 해요. 그래서 구멍 안쪽에 살짝 얇은 거 넣어주시고 조금 앞쪽으로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바로 열립니다. 그래서 헤드라이트 기믹,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기믹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빨간색 부품, 요거 엔진룸 부위도 이렇게 열어주실 수 있는데 잘 열리지는 않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빼서 이렇게 여는 기믹을 또 취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창문도 열려요. 근데 이 창문도 조인트가 워낙에 빡빡하게 잘 껴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자꾸 선스트리커 제품과의 좀 비교가 되기는 합니다. 열어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조인트 껴져 있는 거 피해서 창문 열어주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조인트가 두껍고 커요. 그래서 되게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요 부품에 이렇게 딸칵 껴주셔서 뭐 얼굴 파츠 말고는 따로 남는 루즈 없이 모두 수납이 가능한 상태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로봇 모드 때는 그렇게 솔직히 무게감이 좋다고 못 느꼈는데, 이제 차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무게감이 요만한 거에 다 몰려서 확실히 좀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 대신에 이 펜트토이즈 제품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게 그 윤활제 너무 많이 쓰는 거. 이렇게 변신 한번 시키고 나면은 온 손에 다 기름이 묻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람보르기니 쿤타치 제품, 이렇게 짙은 썬팅이 된 유리창 클리어 파츠로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뭐 창문 옆쪽도 뭐 이런 좀 단차 있는 것만 빼면은 잘 빠졌고, 이 앞에 포인트 되는 도색도 정말 잘 나왔고요. 바퀴도 고무기 때문에 이렇게 잘 굴러가게끔 안정적이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후미등 쪽도 클리어 파츠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마우라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되게 묵직하네요. 그리고 뭐 배면 부위도 거의 로봇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배면 부위도 잘 들어가 있고요. 일단 펜즈토이즈 제품 자체가 정말 설계도 그렇고 도색도 그렇고 품질 관리도 정말 괜찮은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좀 삼사하고 짭 회사기는 하지만,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전에 펜즈토이즈 로드킹 제품을 만져봐서 그런지 솔직히 손맛이 그렇게 찰지지는 않았습니다. 로드킹 제품 자체가 워낙에 잘 나온 것 같은 기분이라서. 그래도 일단 람보르기니 비클 너무 잘 빠졌고요. 개인적으로 진짜 펜즈토이즈 제품들은 믿고 사시는 것 같아요. 되게 이쁘게 깔끔하게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펜즈토이즈 FT31C 스포일러 제품의 리뷰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